산의 진미를 찾아서 최고의 가을 밥상. 네, 저는 오늘 돼지고기 등심에 산의 진미 한 상을 아주 제대로 차려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고소하고 쫀득쫀득 씹히는 그 맛, 돼지고기 찹쌀구이. 또 시금치로 건강함과 신선함을 더한 돼지고기 시금치 볶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식재료는요, 가을의 정기를 가득 머금어서 영양까지 풍부한 땅속의 진미입니다. 오, 재밌다. 재밌다, 저거. 이야. 우와. 이야. 우와, 야. 과자 같아. 오늘 식재료 백설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들을 꽉 잡고 있는 시험이 전원주입니다. 너 맨날 해오는 게 그래 똑같냐? 아, 근데 어머니가 안 드시는 게 너무 많잖아요. 황태가 너무 질겨. 아휴, 좀 배워. 그러니까 저걸 갈아버리면 선생님도 이거 왜 이렇게 질겨? 이런 말씀 못 하시겠어요. 야, 야, 한 그릇 뚝딱 하셨다. 야, 역시. 엄지척. 예술이야. 어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